우리에겐 비보이 댄스로 익숙한 브레이킹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정식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브레이킹 강국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열린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박민혁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어 이정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덤블링으로 등장한 댄서가 서핑을 하듯 미끄러져 나오더니 거꾸로 서서 팽이처럼 회전하는 역동적인 브레이킹을 선보입니다. 지난달 24개국에서 천여 명이 출전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BBIC의 1대1 브레이킹에서 우승한 박민혁입니다. 탄탄한 기본기는 물론 고난도 기술 파워무브에 현대무용을 접목한 독창성이 그만의 강점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재밌는 동작들, 그리고 현대무용 을 보면은 아름다운 동작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비보이만의 멋을 보여주면서도 그런 좀 창의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 12살 때부터 춤을 췄습니다.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춤 동작과 기술을 선보여 점수를 매기는 브레이킹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된 후 위상이 달라졌음을 실감합니다. 전에는 언더그라운드 문화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대회도 엄청 많아졌고 체계적이고 스포츠적인 면을 많이 강조를. 국측 간 대회들을 줄줄이 석권하며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과 메달 획득을 목표로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서 나가서 다시 한번 한국이 1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한국 브레이킹의 위상을 제대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